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정치인이 한 분 계십니다. 예. 네, 개그맨으로서. 아, 우리 안철수 의원님. 아니, 개그맨으로서 뭔 상관이지? 네, 아, 제일 재밌어, 나는. 저분 다룰 때가 제일 재밌어, 시사 방송에서. 예. 개그맨으로서 할 수 있는 멘트의 폭도 넓어지고, 제가 과거에 우리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비유하면서, 그 신도림역 같다 그랬어요. 신도림역? 네. 예. 출퇴근 시간에 항상 붐빈다. 근데 그 붐비는 사람 중에 그 옆 근처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 자, 안철수 의원님,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한 번은 붐비셔야죠. 기다리고 있습니다. 멘트 많이 챙겨놨거든요.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어서 나타나주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아, 이응치의 씨옷은 이응치의 씨옷을 알아보네요. 우차쌉니다.